자, 이번에는 윙바디 차량 포장 불안전사고 면부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사고는 이렇게 됐네요. 윙바디 차량을 열어보니까 물건이 넘어져 있어. 면책, 부책. 자, 이것은 이거 뭐 덮어자 콘초 항상 그 5대 면책 사유로 먼저 내놓고 난 뒤에 특약 가입하면 어떻게 되느냐? 이런까지 한번 전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. 먼저 이 덮개면책하고는 상관이 없죠. 이렇게 돼 있잖아요. 신축 현장에 도착하여 윙을 개방하던 중 적재물이 적재함 내에서 넘어져 파손된 사고다. 이렇게 돼 있잖아요. 와서 보니까 파손이 됐더라. 왜? 제품에 대한 결박 없이 이게 중요한 거죠. 팔레트만 결박을 하고 제품을 결박을 안 해서 이렇게 넘어갔다. 지금 그 말이에요. 자, 그렇게 되면 일단은 덮개 문제는 아니잖아요. 그죠? 자, 이제 코는 필요가 없고요. 자, 덮개 문제는 아니고 콘도 아니고 초과 적재 문제도 아니고 자, 이거 둘 중에 하나네요. 포장 불안전 미결박. 자, 포장 불안전 미결박 미 고정. 여기에 해당은 되네, 첫 번째. 여기에 해당되니까, 여기에 해당해서, 여기에 해당은 면책이 됩니다. 면책이 되는데, 이제 보통약관에서 면책이 되는데, 아, 특약을 또 가입했네요. 특약. 그럼 특약에서는 또뭘 봐야 되겠어요? 현저한 결박 부실이 있냐, 없냐. 또이 부분을 봐야 되겠죠. 현저한 결박 부실이 있느냐, 없느냐. 그 부분을 보는 것이 이 사례의 큰 쟁점 중에 하나다. 또 그것하고 또 하나. 자물간의 접촉 또는 그 수타 가물과 먹과의 접촉, 그 적재 한가의 접촉. 특별한 다른 충돌도 없었고 외부의 아무 문제 없고 통상의 운송 과정을 거쳤는데 현장에 가봤더니 수타 가물과 저기 적재 물과 충돌했거나 적재 물과 적재 물 간에 충돌했을 때는 보험 처리 안 된다는 게 이것이 있잖아요. 자, 이것은 역시 보통 약관에서 보험 처리가 안 되네요. 근데 특약에서는 그러면 특약 가입했으니까 이두 가지는 또 특약 가입하면 보험 처리가 되잖아요. 그런데 또 특약에서도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? 이 부분이죠. 현저한 결박 부실이 있었느냐? 있었으면 또 면책이 된다. 이 부분에 해당되느냐? 그러니까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은 윙바디 차량에다가 이 에어컨 실외기 세 대를 싣고 잘 갔는데, 이 팔레트만 이렇게 결박을 하고, 이 적재물을 결박을 안 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넘어졌어. 자,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느냐. 여기에서 말하면, 특약에서 말하는 현저한 결박 부실, 현저한 포장 부실, 현저한 적재 부실. 이세 가지에 해당되느냐. 거기에 해당되면은 면책이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, 그것이 이 사건 질의에 요지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화물의 포장 결박에 관한 우선은 그래서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